홍준표 부정에 대한 얘기를 네. 막 하고 또 은수미 의원실 가겠다니까 그럼 은수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트위터도 하고 그러는데 수개편을 한번 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그 강하게 촛불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건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개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면 부정선거임을 밝혀야 됩니다. 네. 그냥 수개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부정선거인가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후보께서는 승복을 하셨고 이게 그럴 만한 확실한 부정선거가 그날 자행됐는가를 여러 가지 검증을 가지고 저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쭉 검증을 했는데 이미 한겨레 기사나 이렇게 나듯이 그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개표상 어려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부정선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 자체를 부정을 선거 결과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증거를 제출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전언을 받았고요.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이 개표를 해서 그것을 개표하고 결과를 발표한 이 방식에 있어서 이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조금씩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개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문제는 현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의견들을 저는 당이 좀 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검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에 그 한나라당 쪽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렇죠. 재검표를 이렇게 했죠. 했는데 그때 부정선거라고 해서 재검표를 했었고요. 그때 결과가 80여 표인가 외에는 확인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두 분인가 감옥 가셨죠 아마. 그러니까 이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당으로서 거기다 문재인 후보가 수긍을 승복을 하시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걸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청을 하기에는 아직은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과연 총력을 기울였는지 왜냐면 개표 당일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뭐라 그러나 검표 의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뭐 당 차원에서 이렇게 트위터로도 긴급 모집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충실했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의원들, 그러니까 행안위 청원소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담당을 하기로 한 이후에 아마 소위장께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계셨던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로부터 쭉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확인 과정들이 꽤 있었고요. 거기서 약간의 의혹이나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할 만한 그러려면 이번에 특별히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증거가 포착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과연 총력을 기울였는지 왜냐면 개표 당일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뭐라고 그러나 검표 의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뭐 당 차원에서 이렇게 트위터로도 긴급 모집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충실했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행안위 청원소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담당을 하기로 한 이후에 아마 소위장께서도 그럴 만한 확실한 부정선거가 그날 자행됐는가를 여러 가지 검증을 가지고 저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쭉 검증을 했는데 이미 한겨레 기사나 이렇게 나듯이 그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개표상 어려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 자체를 부정을 선거 결과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증거를 제출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전언을 받았고요. 한나라당 쪽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렇죠. 재검표를 이렇게 했죠. 했는데 그때 부정선거라고 해서 재검표를 했었고요. 그때 결과가 80여 표인가 외에는 확인을 못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두 분인가 감옥 가셨죠,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당으로서 거기다 문재인 후보가 승복을 하시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걸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청을 하기에는 아직은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정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또 운수위원실 가겠다니까 그럼 운수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트위터에도 하고 그러는데 수개편을 한번 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그 강하게 촛불로도 지금 나오고 우선 있는데 절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걸 좀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수개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면 부정선거임을 밝혀야 됩니다. 그냥 수개표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부정선거인가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후보께서는 승복을 하셨고, 이게, 하지만 또한 측면에서 이 개표를 해서 그것을 개표하고 결과를 발표한 이 방식에 있어서 이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조금씩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개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문제는 현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의견들을 저는 당이 좀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검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에